자, 나도 이걸 다시 켜야겠지? We are the one. 좀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됐죠? 자, 이제 갈게요. 다시 갑니다. 자, 일단 원, 투, 쓰리. 이렇게 클릭이 나와요, 저희한테는. 포. 이쯤엔 이제 저희는 리프트나 이런 데 있기보단 뭐 사람마다 다른데 물을 마시거나 긴장을 풀고 있거나 각자의 루틴대로 뭔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쯤 인이어로 말해줍니다. 몇초 전이요라고 합니다. 이쯤 리프트에 올라가요. 리프트에 이제 올라가요. 이 숨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곧. 이 숨소리 때 이제 자세를 딱 픽셀시킵니다. 이때쯤에 다 올라가요. 그러면 사실 뻘쭘해요. 너무 서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제 파츠를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In the shadow, dreaming of the starlight, falling to the sky, burning on the line, 나를 뛰어넘어 나나나.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가면 쿵 하고 나오죠.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첫 스타트 곡을 뭘로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뭐 트라우마 뭐 뭐 RPM도 얘기 나왔었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나왔다가 섀도우를 오랜만에 해보자. 아저씨 살 왜 이렇게 찌셨어요? 맞아요, 좀 찌긴 했어요. 많이 쪘나? 알았어요. 뺄 거예요, 뺄게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한테 살찐 게 보기 좋아. 어떤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섀도우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러네. 내가 봐도 근데 턱살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 이제 빼야 돼요. 어차피 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브 넘버 5로 가요. 러브 넘버 5. 솔직히 말하면 러브 넘버 5.
처음에 큐시트를 짤 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노래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럼넘파였어요. 그래서 럼넘파가 들어갑니다. 1, 2, 3, 4. 아 이때 근데 그 막 많이들 첫날 원래 이게 함성을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첫날 딱 이 노래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모르게 되게 함성이 나오시더라고. 저도 인이어를 한쪽을 끼고 있는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럼넘파를 진행하죠. 럼넘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진짜 준비 시간이 촉박하긴 했거든요. 근데도 럼넘파 안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럼넘파를 되게 좋아했고 살짝 RPM 댄스 브레이크랑 럼넘파 댄스 브레이크가 비슷한 결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네 그리고 많이 고생했죠 이 노래. 그러면서 이제 럼넘파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럼넘파를 진행하죠. 럼넘파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는 트라우마가 들어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스네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마의 구간 아니면 고비 1고비 2고비라고 나누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오프닝 섹션을 저 스스로는 1고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섀도우, 럼넘파, 트라우마, 더 잔인하게, 언리미티드, 티어드랍, 굿가이까지였나요? 맞아요. 이렇게가 첫 세션인데 이때가 제일 뭔가 힘들어요. 뭐랄까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고 두 번째 이 세션 두 번째 고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 질러서 RPM 드림스까지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래 트라우마를 하고 멘트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 우리가 럼넘파나 트라우마 하면서 막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물을 빨리 먹어요. 이게 목이 되게 나가거든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사실 몸이 힘들죠. 왜냐하면 되게 안무가 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어떤 게 뭐가 힘들냐면 제가 이제 솔로들을 빼면 제 것까지 한 22곡을 온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그런 게 있었죠. 이제 트라우마라고 멘트를 하고 더 잔인하게도 이제 사실 이제 PA 모니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를 용어로는 PA 모니터라 그래요. PA라고 해요. 그 외부 스피커로 나가서 관객들이 듣는 거를. 근데 이제 인이어로 듣는 건 제가 되게 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이게 PA로 어떻게 들릴까 했는데 끝나고 한번 모니터를 해보니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를 하고 이제 언리미티드를 오랜만에 했죠. 이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 봐볼까요? 사실 제일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노래가 끝나고 그 동선에서 어느 타이밍에 다음 동선으로 넘어가냐, 자연스럽게. 이거를 하는 게 보통 엔딩 자리를 다음 노래의 스타트 자리로 엔딩을 바꾸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제일 편한 건 이제 암전. 불을 다 끄고 우리끼리 그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자리를 잡는 엔딩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원래 엔딩에서 그냥 동선 이동을, 뭐 앞부분 안무가 있으면 그거를 날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자리를 잡고 안무를 들어간다, 이런 엔딩들이 있는데, 더 잔인하게는 이제 서서 부르는 엔딩 노래였기 때문에 얼리미티드의 초반 스타트 버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번호 마킹을 하나씩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 좀 그래도 웅장하고 거리감 있게 자리를 잡고 엔딩을 잡았어요. 더 잔인하기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이제 얼리미티드 1으로 잡으러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사실 암전을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만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한테는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진짜 길게 줘봤자 4초예요. 정말 길게 줘봤자 다음 파트로 가는데 4초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뭐 블루를 킨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블루를 킨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무대 위에서는 은은하게 불빛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바닥에만, 그럼 바닥만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죠. 그러고 이제 얼리미티드를 했죠. 그러고 암전을 줬던 걸로 기억해요. 암전 한 2, 3초 내지 주고 티어드랍을 넘어왔습니다. 1, 2, 3, 4. 아, 제가 하나 말해줄까요? 이 1, 2, 3, 4 있죠? 1, 2, 3, 4. 이거 목소리 앰플라잉의 승엽이 형이거든요. 어쨌든 티어드랍 때 이 암전이 있는 시간 동안 이제 저와 태양이, 영빈이 형 이걸 잡고, 앞에 뭐 멤버들 잡고 댄서분들이 들어오시고 이런 시간을 빨리 잡습니다. 티어드랍이 끝나고 멘트를 또 했을 거예요. 멘트를 하고 이제 굿가이로 가죠. 굿가이 아마 이 사이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우리 막 이거 클래퍼로 하는 거.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대본에 없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걸 끝나면 솔로들을 들어가요.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솔로가 재윤이 형이었던 걸로 아는데, 재윤이 형이 갖고 있던 시간이 2분 30초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퀵부스라고 합니다. 저희 대기실까지 가기 전에 무대에서 나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세팅을 할 수 있는 천막을 친 부분을 퀵부스라 해요. 빨리 갈아입고 빨리 세팅하는 곳. 이제 재윤이 형 같은 경우는 바로 뛰어와서 바로, 거의 어떤 식이냐면 뭐 국가이하고 암전이야 가면은 뛰어가면서 이러면서 가야 돼. 시간상 그렇게 해도 호흡도 정리 못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헤어 메이크업을 한 번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채워주거나 이런 시간.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특히 뭐 판타지 분들께서 뭐 화장을 하실 때 하는 모든 화장의 시작을, 왜냐면 땀을 흘리고 나면 사실 다 지워져요. 그럼 화장하실 때 그 모든 것들과 옷 갈아입는 것들까지 2분 안에 끝내고 30초는 목소리를 마시고, 목소리를 다듬기 위해 물을 마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네, 좀 여유 시간.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멤버들 이 순서대로 세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콘서트는 되게 여유가 있었어요. 솔로도 마지막 순서였고, 다섯 팀이 먼저 솔로 세션을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멘트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네, 시간이 쫙쫙 여유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편하게 앉아서 먼저들 해 혼자서 이러고 있다가 다 돼서 이제 저를 불러주면 그때 가서 이제 세팅을 하는. 그리고 이제 보통 옷을 보통 지퍼를 많이 달아요. 왜냐하면 갈아입기 힘든 상황들은 지퍼를 많이 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앞에 멘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서가 인성이 형 솔로였기 때문에 인성이 형 솔로를 기다리는 시점, 그 형이 세팅을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멘트로 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멘트로 이제 여러분들과 토킹을 하면서 인성이 형이 나오면 남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번 더 사랑하자 턴테이블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돌출로 나갑니다. 돌출로 나가서 사실 턴테이블을 돌겠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사랑하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라피뷰로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사랑하자 때 마지막 날에 저와 다원이 형이 이제 파트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트 체인지를 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 날 이제 공연장을 가는데 다원이 형이랑 저랑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원이 형이 저한테 갑자기 주가 오늘 너가 내 파트하고 내가 너 파트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좋다 그래 이러면서 이제 서로 차 안에서 서로 파트를 가르쳐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키가 나한테 너무 높으니까 난 내 토너를 부를게 이러면서 그 밴딩이나 이런 걸 찾고, 그 형은 이제 제 박자, 제가 또 박자를 막 평범하게 짜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을 서로 연습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출을 나가면서 뭐 찍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랑 다원이 형이 하기 전에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하자 파트 체인지를 하기로 했다는 걸 서로 안 까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보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사랑하자를 하고 그러고 이제 바꾸고. 아 그것도 웃겼다. 저랑 로운이가, 저는 턴테이블이 내려오는 순간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로운이가 똑같은 타이밍에 올라온 거예요. 건너편에서. 근데 서로 눈이 맞춰서 둘 다 보면서 아 그래도 오래 있긴 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라피뷰로 넘어갑니다. 라피뷰의 비하인드는 사실 앞부분은 그대로고 라피뷰의 엔딩이 원래 태양이가 센터였는데 태양이었나? 근데 이제 바로 다음에 See You Tomorrow로 넘어가는데 제가 See You Tomorrow의 첫 스타트고 라피뷰가 저의 노래인데 아이 이거 할 때 센터였기 때문에 거기 그냥 그대로 저는 그 가운데를 잡아줘야, 보통 센터가 먼저 앞에서 잡아줘야 그 뒤에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See You Tomorrow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라피뷰라고 지금까지 불렀는데 라소뷰라고 하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라피뷰를 넘어가죠. 네. 이렇게 엔딩을 넘어가죠. 사실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라피뷰를 하잖아요. 아이 너무 밝은 노래잖아요. 아이 이러면서 너무 밝은 노래인데 갑자기 궁 하면서 갑자기 이 노래 이 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See You Tomorrow 되게 진지한 노래거든요. 그러면 내가 되게 밝게 아이 브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1, 2, 3, 4 My friend 갑자기 진지해지는 제가, 아 물론 온에 높으긴 하지만 아 뭔가 갑자기 너무 신나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내일 보재, 아니 방금 우리 행복하게 인생은 아름답다가 갑자기 친구야 내일 봐, 이게 너무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Life is so beautiful 하고 내가 이렇게 끝내거든요. 불이 꺼져요. 혼자서 진지하게 혼자서 시투 하면서 뚱뚱뚱뚱 하는 순간 내가 웃음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My friend
그리고 이제 내가 뒤돌아서 태양이가 손을 내밀면 서로 자꾸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태양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때 제가 진지해져요. 그래서 이때 이 큐시트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See You Tomorrow를 가고 이제 솔로들을 갑니다. 솔로들을 가게 되면 이제 이번 솔로의 엔딩이 나오죠. 솔로의 엔딩이 나오고요. 이제 제 솔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짝 공유해드리자면 파라다이스라는 노래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로만 하긴 또 아쉬워서 회사에서 먼저 이거를 또 홍기영께서 같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음원으로 하신 게 어떠냐라고 먼저 저한테 건의를 해주셔서 지금 편곡 중에 있어요. 왜냐면 파라다이스가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5분짜리였고요. 앞에는 4분 30초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편곡을 좀 거쳐서 좀더 정리를 해서 상반기에는 제가 오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첫날 한번 무대에 두분 댄서분들이 10분이신데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 댄서분들은 이제 저희 거를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었고 여자 댄서분들 네 분은 이제 사실상 저를 정말로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에요. 뭔가 저랑 킹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킹덤 때부터 구원어소서 두 분과 이제 1, 2, 3, 4차를 다 해주셨던 분들 뭐 심지어 우리 흥에도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아나 이런 거 하는데 재밌는 거 하는데 우리 같이 놀 거를 하는데 어때 이랬는데 자기들의 스케줄들을 다 빼주시고 뭔가의 그런 뭐랄까 이런 그런 게 뭐랄까요? 페이라고 하죠. 사실 당연히 다 페이란 게 있지만 그분들은 나는 우리만 재밌으면 돼 하고 연습부터 해서 2주치의 스케줄들을 다 빼주시고 네 분이 정말 그냥 도와주셨어요. 모든 연습부터 해서 아이디어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과 남사 댄서분들이랑 해서 사실 제 걸리적거리게 뭐 무브 구원하소서 이거를 그분들이랑 구육즈가 있어요. 구육즈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건데 정말 내가 뭐라도 하겠다 뭐라도 뭐 선물이든 뭐든 하겠다 아니 우리만 재밌으면 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0명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를 있게 다들 재밌게 뭔가 욕심내서 했으면 좋겠어서 한 무대당 두 분씩 나옵니다. 제가 한 명이 나와서 저희는 사전에 몰라요. 그 사람이 그 댄서분이 뭘 하실진 전 몰라요. 근데 앞에서 어떤 프리한 걸 하면 제가 그걸 저희 나머지 9명이 뒤에서 그걸 보고 따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걸었죠.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해서 나를 제일 웃게 만들거나 당황시키거나 재밌게 해주신 분께 상금을 드리겠다라는 거를 공연하기 전에 걸고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뽑아서 드렸습니다. 네,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그 늘린 거는 댄서분들도 몰랐어요. 재윤이 형도 몰랐고 전날 새벽에 토요일 날 공연 끝나고 새벽에 혼자 있다가 그 96즈 단톡방이 있습니다. 96즈 댄서 친구들과 저의 단톡방이 있는데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제 야 이거 한세번더 반복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진짜 할까? 이랬다 아이 됐다고 진짜 됐다고 장난이라고 이래서 그냥 그 친구들이 이제 넘어가는 줄 알았겠지만 제가 이제 새벽에 전화를 해서 엔지니어분들과 공연팀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댄서분들한테 말을 하지 말고 마지막에 앵콜 파트만 한번더 반복해달라 4마디 텀을 주고
그래서 리허설도 안 했어요. 일부러 마지막 공연 때는 제 거 리허설을 안 하고 제가 콘솔로 가서 혼자서만 듣고 오케이 됐어 이러고 재윤이 형이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쟁프 주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막 쟁프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솔로 하기 전에 앞에 4명의 멤버의 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데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막 끝나고 멘트를 할 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래 오해를 여기서 풀자. 그래요 맞아요 제가 쟁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윤이 형한테 제 거 들어가기 두 곡 전에 재윤이 형한테 형 빨리 와봐 마이크 찼어? 어 와봐. 그래서 왜 그런데 이러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 스탠바이 할 때 상수에다가 이제 그 형을 두고 형 내가 형 나와 이러면은 그냥 뛰어나와서 놀아 이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공연팀 분께 말씀드려서 재윤이 형 마이크 켜주세요. 재윤이 형 나오면 그래 그분들도 어 재윤이가 왜 나와 그래서 그냥 마지막이니까 놀게요. 그래서 재윤이 형은 뭔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소리 지르면 나와서 놀면 돼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댄서분들도 몰랐어요. 지윤이 형이 나오는지. 근데 이제 끝나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쟁프가 왔습니다. 지윤이 형 나와 이러는데 지윤이 형이 너무 행복하게 또 뛰어나와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 또 댄서 친구들 프리 구간 하고 끝나서 이제 너무 왔는데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뭔가 무대 제가 만든 무대를 내 멤버와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댄서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온 무대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1, 2, 3, 4회차를 계속 행복했다 말한 게 너무 진심으로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무대 영상을 정말 100번 이상 다시 돌려봤는데 여기죠. 여기에서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판타지분들 온라인으로 모으신 모든 판타지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해준 우리 댄서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진짜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걸 근데 참았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참았는데 얼굴에 티가 났더라고요. 그 VJ 화면에 뜬 게 그래서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발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옆에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하고 재윤이 형이 나왔을 때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브이라이브 끄기 전에 파라다이스 한번 더 틀고 끄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라다이스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지윤이 형도 아 재밌었다 막 이러고 내려왔는데 앞에 이제 스태프분들 막 팀장 본부장 이사님들 막 대표님 막 계셨는데 콘서트 엔딩인 줄 알았다고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이러셔서 근데 저는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뭐 브릿지 사이에 계신 분들 본무대 계신 분들 2층 3층 좌우 센터 앞에 다 너무 챙기고 싶었는데 아 내가 혹여나 못 봐준 구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고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그리고 홍기 형이 원래는 같이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뮤지컬도 그렇고 너무 바쁘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홍기 형 마이크를 주시면서 잘하고 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마이크는 홍기 형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흘 내내 하면서
경기랑 통화를 했는데 콘서트 전에 자 하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경께서 마이크를 주셨고 주시면서 이제 야 잘와 부시워와 하면서 너무 힘이 됐고 너무 좋은 노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음원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엄청 많이 챙겨주세요. 진짜 엄청 챙겨주시고 FTC 형들께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친구들이 심형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누구냐 일단 우리 철준이 형 너무 좋은 안무 만들어준 철준이 형 뭐 러브 넘버 파이브의 충재 형 상화 형 씨랑 드림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육질 한기 다희 미건이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 구육즈가 건드러잠베라는 말을 만든 친구들이에요. 제가 잔드러건배를 만들었을 때 건드러잠베라는 말을 되게 저한테 많이 써서 저도 그걸 많이 쓰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이 구원하소서도 만들게 된 게 뭔가 처음에 아수라 발발타라고 아수라 백작 아수라 백작을 얘기를 해서 반반으로 나눠라 막 기도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옆에서 짜줬고 한기라는 그 남자인 친구가 이제 저랑 뱅뱅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이 칼싸움한 친구 저랑 그 더 스틸러 때 칼싸움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고 런웨이에 대한 레퍼런스를 준 것도 구육즈 친구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 이제 또 한별이 형, 수민이 형, 세민이, 뭐 본승이, 시원이 이선 누나도 너무 고맙고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넘어가면 쉬가 나옵니다. 1, 2, 3, 4 쉬가 나오죠. 아 이 댄브 멋있어요. 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질러서와 이제 마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RPM과 드림스. 드림스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줄 알고 계셨다는데 사실 저는 안 한단 말 한 적 없고 그 저기 뭐 다른 멤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RPM 또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RPM을 했고 드림스로 넘어갈 때 네 드림스도 어쨌든 근데 드림스의 제 썰은 뭐냐면 제 파트가 너무 힘들어 여기가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라이브로 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들어갈 때도 빡빡빡빡 이런 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라이브에서 위기가 왔던 게 드림스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이 돌출 나가고 엔딩 뭐 어쨌든 그리고 RPM 때 이제 마지막 날에 저 재윤 다원이 벗었잖아요. 사실 저는 멤버들이 벗는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또 용어를 쓰면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돌출로 나가면 이 레이턴시라고 해요. 용어로 말하면은 이 소리가 나가서 공연장 끝에 붙고 다시 돌아오면 한 몇 초, 정말 짧은 몇 초에 다른 박자로 들리게 돼요. 그래서 돌출로 나갈 땐 보통은 인이어를 양쪽을 다 껴야 되거든요. 네, 양쪽을 다 끼는데 본 무대에서는 한쪽만 낍니다. 한쪽만 끼고 근데 어쨌든 한쪽만 끼고 있었고 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어, 분명 화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고 봤는데 재윤이 형이 살색이 보여. 그래서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파트 끝나고 이제 다원 형이 나오는데 RPM 이번 오늘 정신없이나 뭐 저천난 태화제의 뜻한 개념이 붕팡 소리 있잖아. 저천난 이러고 있고 다원 형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알죠? 제가 다원 형이 옛날에 투어인가 어디에서 벗었을 때 저 뒤에서 이거 보고 있는 짤 저도 그거 알, 그 짤 알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러고 제가 딱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우. 그러고 이제 드림스까지 가는데 이제 드림스에 돌출로 나가잖아요. 돌출로 나가는 타이밍이 제 파트 끝나고 마지막 후렴 들어갈 때. 이러면서 제가 먼저 뛰어가고 있거든요. 뛰어가서 먼저 도착해서 보는데 재윤 다원 만약 여기가 민문이 아무것도 없어 옷이 이러고 있는데 다 살색인 거. 그래서 내가 이러고 막 여러 팬들 보다가 다 왔나 이러고 봤는데 둘이 막 살색이야. 그래서 후 이러면서 오케이 내 랩은 무척했군 이러면서 이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웃겼어요. 너무 아 진짜 멋있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앵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앵콜이 제가 이제 여기서 풀게요. 원래는 춤을 출 거야가 있었어요. 춤을 출 거야가 있었고 화끈하게가 없었는데 제가 춤을 출 거야를 못한 이유가 이 편곡 부분을 뭔가 안무로 되살리거나 놀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춤을 출 거야를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었어서 화끈하게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편곡한 춤을 출 거야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원래는 춤을 출 거야랑 미친 것처럼 이어놨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제가 편곡을 한 거를 못 보여줬는데 제가 춤을 출 거야를 오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 2, 3, 4 이젠 덥하게 너와 춤을 출 거야.
2, 3, 4. 다 같이 한번 더 가. 1, 2, 3, 4. 원래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춤을 출 거야 해서 바꾼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 인트로 때 제 파트를 날리고 나레이션으로 확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1, 2, 3, 4. 이젠 덥하게 너와 춤을 출 거야. You got it, you got. 걔랑 인성이 형의 이제 애드립이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원래 제가 그 워 예 그래 나는 이렇게 들어간 거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엔딩에 제가 더 뛰어놀고 싶어서 앵콜 부분이니까 추가 파트를 트랙을 찍었습니다. 미친 것처럼과 이어지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언젠가 또 더 좋은 편곡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미친 것처럼을 하고 화끈하게로 이어집니다. 화끈하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그래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라서 여러분들 목소리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고 멤버들은 몰랐어요. 멤버들 진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안 울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기분 좋게 웃는 모습으로 되게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랬습니다. 멤버들도 되게 놀랐어. 오!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이라서까지 해서 이제 사실은 더 길게 여러분들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저희가 특히 엔지니어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게 이 튠이라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분 한 분 다 들어서 이걸 하나하나 튠을 해서 겹치고 박자 맞추고 맞춰주고 꾹 다듬어서 이 몇백 몇천 분의 목소리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2, 3일 내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예, 그랬어서 이제 그렇게 됐죠. 원래는 그래서 좀 더 길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그냥 합칠 수가 없어요. 예. RPM 엔진 소리 들려드리려고요. 오.
엔진 있는 버전은 저한테 없나 봐요. 저한테 없네요. 왜 없지? 있을 법. 오. 너 무언가 걷어 듣지 마. 없네, 없네. 이건 없는 버전이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콘서트의 비하인드였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고. 아, 우리 아빠 아, 이제 로운이나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부모님도 너무 잘 알고 또 우리 아빠 성격상 되게 친구 같으신 분이어서 되게 다 잘 지내는데 저도 로운이가 저희 아빠를 부르길래 어? 이러고 일단 저도 찾긴 했는데 우리 아버지 왕년 춤실력을 거기에서 보게 될 줄은 너무 놀랐고 옆에서 뜯어말리시는 우리 엄마와 근데 이제 듣자 하니 아버지가 끝나고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무슨 뭐 사인도 해주시고 너무 당황했는데 뭐 그러고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아들 아빠 짤이 너무 도는 것 같은데 이래서 아빠 왕년에 리듬감이 다르던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뭐 저도 웃겼어요 저도 너무 웃겼고 저희 엄마가 집에 가서 아빠를 혼냈다는 비하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줄 거면 제대로 주라고 아버지가 차라리 데뷔를 하시던지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계속 이제 끝나고 가실 때 판타지 분들이 되게 인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막 한 분은 못 챙겨준 것 같다라고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다음에 보게 되면 다 잘 챙겨줘라 이러고 말았던 이야기고 오늘 이제 제가 당분간 이제 많이는 아닐 것 같지만 몇 번 정도 동생도 왔어요 첫날 근데 몇 번 정도 이제 제가 우리 흥 무대를 좀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분들 트라우마 너무 잘 추던데 깜짝 놀랐어 나 특히 그 진짜 안무까지 따신 분들은 제가 오늘 우리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우리응을 음악방송을 할 줄 몰랐어요 원래는 목소리만 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뮤비까지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음악방송까지 짧게나마 제가 이제 곧 다른 스케줄이 또 들어가게 돼서 그 전까지는 좀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라이브용이라기보단 라이브용으로 다 쓰긴 하지만 라이브를 할 줄 몰랐다가 오늘 라이브를 추면서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한 랩이었구나 네. 네. 눈떠보니 무대 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설이 지나고 이제 또 나오게 되면 그때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오늘은 이제 이쯤 할 건데 파라데이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쭉 부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just pure this. You are my paradise. Please compose your in my dream. You are my paradise. I'm ready to go, to go. You know it's just behind you. 내가 볼 땐 되돌려보게 돼. 다시 감도를 떴을 땐 빛의 구원을 받네. 맘에 감해 새롭게 감네. 눈에 너를 담네. 담에 내 맘에 탁해 담담해. 지쳐버린 밤이 가는 밤이 저기 고기 돌이 돌이 날 기억 꺼내줘. 감춰버린 담배 그때 이 여름밤에 그때 나와 나눠진 데 어떠셨나요?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운 나의 길 그대에게 선물한 폭군이 빛 시간 지나 빨갛게 물든 갈밤 그대를 깊어라.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This world don't wanna be a nightmare. I forget, hey. I forget.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Cause I try to have you in my dream. You're all in my it's just paradise. It's just paradise. It's just paradise. Keep on me, just keep on me. Keep on me. It's a rhythm of the beat. Keep on, keep on. 내게 그저 빅 빅 구원하소서. High from a nightmare.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This world don't wanna be a nightmare. I forget, I forget.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Wake me up high from a nightmare. Cause I try to have you in my dreams. You're all in my paradise. Hey. It's just paradise. Oh, yeah. It's just paradise.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는 우리 좋은 일만 있으시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빛나는 그대의 맘을 담아서 피어나온 오직 너를 위해서. It's not my travel. It's a travel. It's all under paradise. 조명을 받은 우리 둘만의 위한 너와 나의 paradise. Oh.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2절 보면 봐봐요.
Keep on me, just keep on me, keep on me, just rhythm my keep in, keep in, keep, keep 내게 그저 빛빛 퓨크 하면 슉 태양이처럼 잉잉 이거예요 가사가 태양이처럼 잉잉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My own color like champagne 좀 더 놀아야 되니 차빼 그리고 확 치고 탕빵 디디기 방방 손 모아 다들 할 때 여자 댄서분 네 분이서 다 같이 저를 감싸고 이래요 이게 뭐냐면 구원어 소설을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손 모아 다들 그러면 제가 나레이션으로 구원화 소서 합니다. 들어보세요. 숨겨진 비밀 어쨌든 끝 저는 이제 갈게요 너무 재밌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읍시다. 안녕히 계세요. 새우, 많이 봐, 새우. 바이.